저번에 만화의 장르 배웠잖아, 그치? 근데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만화의 칸과 여백이야. 그래서 이거 문제 하나 낼게. 자, 만화에서 중요한 게 칸이랑 여백이 있는데 문제 하나 내. 만화의 기초 지식. 자, 여기서 칸이 어떤 걸까, 칸? 칸의 여기 네모. 이 부분이 이제 칸을 의미하는 거, 그치?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을 뭐라고 할까, 이 가운데 부분? 간백이라고 부르는 거야, 간백. 사이간. 어, 사이간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슨 수업할 거냐면은 릴레이 만화인 거야, 릴레이 만화. 어, 그래서 처음에 한 컷을 내가 만화를 그리면 그 다음 사람이 이 앞에 있는 거에 맞춰서 또 다른 만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만화를 그리고 어, 그 다음 만화를 그리는 거 알겠지? 이건 만화를... 같이 그리면 되잖아. 자, 그러면 이제 시작!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. 이 한 칸에다 그려야 돼가지고. 아까 걔가 그리는 걸 봤어. 스케치하는 거. 누구한테 줘? 옥상으로 따라와. 나도 학교 얘긴데. 뭐야? 선생님이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, 알겠지? 보는 사람이... 이걸 내가 망할 것 같아. 내가 이거 망칠 것 같아. 아, 뭔 만화를 처음 봐. 진짜 뭔지 모르겠다. 만화가 뭔지 모르겠어. 좋아,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. 만화를 다른 내용이 있었어. 잘 모르겠어. 상상하면서 그리잖아. 만화가 맨 처음 시작되기 전에 부족해. 만화가 맨 처음 시작되기 전에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거야.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.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지. 아, 그러니까. 아, 진짜 웃긴 거 생각났어. 잘한다. 강아지가 뭐 저래? 우리 집 개가 뭐 저래? 아씨 나마스테. 이번 이거 그린 학생이 나와서 설명 한번 해보자.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, 저희 멤버들이.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벌써 고기를 먹은 지 21시간이나 지났다니. 좌절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좋아,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. 다이어트는 역시 내일부터 라는 결말이 나오면서 살이 쪘습니다. 밑에 있는 사람 누구지? 밑에 있는 사람? 유라 학생이 살이 쪘어요.
그 다음 컷, 그 다음. 어. 방송국에서 누가 비명을 질러서 방송국이 다 깨졌어요. 그래서 봤는데 까지했어. 작가님이 아 은지연이야! 안 된다고, 은지연 나오면 안 된다고. 그래서 밑에 은지연 말고 딴 사람 정준영 있잖아! 그러니까 지원 오빠가 도망을 가고 있어요. 그리고 갑자기 날아갔어. 도망갔어, 위로. 위로 도망갔어. 쉬운, 알겠지? 처음에 뭔가 학원 물처럼 옥상으로 따라와, 야! 그러면서 딱 폼을 잡았는데 대상이 개였던 거죠. 개가 어? 하는데 너... 하면서 둘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개가 영문을 모르니까 의문을 갖고 있다가 짜증이 난 거죠. 말하라고 이 자식아! 개가!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말... 친구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. 이제 배우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. 각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하나의 만화가 그려지는구나. 또 그림체들도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뭔가 그림에 그린 매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이기도 했고. 수업 때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막 이게 그 뇌가 완전히 막 거기서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네 그런 걸 느꼈다니까요. 죽어있는 뇌를 막 살려주는 듯한 느낌. 나 진짜 학생인 줄 알았어, 내가. 학생처럼 막 그리고 싶고 막. 완전 빠져있었던 것 같아, 그 과에, 그 과목에.